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주말이 끝났는데요. 지난 4흘간의 연휴 동안 항공편 취소가 7,000편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웨어의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자 웹사이트에 기록된 수치인데요. 이 수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취소된 cancellations 항공편 살펴보면요. 현재 2,600건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또 United States, 미국 내에서 움직인 항공, 미국으로 들어온 항공, 그리고 미국에서 나간 항공을 포함하면 1,022건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와 델타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오미크론이 승무원 간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게 취소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같은 항공 대란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그렇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가 됐답니다. 그 이제 항공을 이렇게 취소할 때는 두 가지 네. 이유가 있죠. 첫째, 손님들이 캔슬레이션이 그렇죠. 취소가 많던가 아니면 승무원들이 없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나오는 내용으로는 승무원들 감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데 사실 뭐 이 예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캔슬레이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잘 아시겠지만 지금 15만 명이 지금 하루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25%가 넘고 50개 중에 저녁에 지금 다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행기 지금 이동이 굉장히 적어진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 뭐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빨리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안심하고 뭐 폭발적으로 다시 항공사의 영업들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진짜로 우세종으로 네. 가는데 다들 얘기가 오미크론 3개월 이후에는 또 다시 그 이 소위 말하는 강세를 꺾일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기 때문에요. 네. 또 mRNA에서 굉장히 많은 또 여기에 맞는 백신들을 만들어 내리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는 않은데 이것에 따라서 내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애플이 내년에도 성과를 잘 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셀럽은 노무라 증권의 펀드 매니저 탐 와일드구스입니다. 자, 회사들이 their pricing, 그들의 가격, 즉 제품 가격을 maintain, 유지하거나 raise, 인상할 수 있다면 do well, 내년에도 잘할 겁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거나 longer,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내년에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애플이 해당한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자, 무디스에서도 얼마 전에 AA를 등급을 획득한 애플입니다. 과연 내년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각종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좋게 나오고 지금 뭐 애플이 내년도 좋아질 다섯 가지 이유 등등 뭐 애플카부터 네. 뭐 주변 기기까지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럼 거꾸로 한번 예측을 하겠습니다. 예. 애플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 다섯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된다. 아니죠. 그쵸. 올라가죠. 그다음에 신규 아이폰이 부진하다. 아이폰 13 지금 잘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신흥 시장에서 아이폰 지금 수요 악화될 것이다. 요거는 뭐 지금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지금 요것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가 떨어질 때 결정적 영향을 했던 것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다. 네네. 중국 시장에서 1등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랬는데 거기도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애플 주가가 하락할 다섯 가지 이유가 다 지금 부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게요. 가기 때문에 애플 내년에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애플이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지, 올해 찍었던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 부문과 함께 셀럽 마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